벤치형. 우와. 친구 보이세요? 이게 어떻게 다락방이죠? 광주 회덕동이고요. 이 집은 해를 따라 지었다. 동쪽에서 해가 뜨고 반대편으로 해가 지는 일출과 일몰을 다 볼 수 있는 집입니다. 제가 이 집을 소개하면서 아마도 이쁘다 이쁘다를 너무 많이 할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세 번 이상 하지 않을게요. 정말 이쁜 집입니다. 마당 입구에는 주차장 시설이 되어 있고요. 주차장은 두 대에서 세 대까지도 주차 가능하시고요. 큰 대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옆에 쪽문으로 들어왔고요. 잔디가 정말 이게 잔디 마당이구나 느껴지고요. 제가 보는 시선에 앞에 산이 정말 너무 멋지게 되어 있다. 풍경이 아주 좋고요. 조경도 되어 있습니다. 배수로도 크게 잘 되어 있고요. 잔디 마당 위에는 석재 타일로 거실을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기역자형으로 되어 있고요. 이 나무의 열매 이름이 뭘까요? 아시는 분은 댓글 남겨주세요. 댓글 남겨주시면서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요. 잔디마당 입구에 계단을 세 계단 올라가시면 바로 현관문. 현관 안으로 들어오시면 피스창으로 앞에 조경수가 보이고 있고요. 선반형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화분을 놓고 인테리어를 하셔도 들어올 때 기분이 참 좋게 느껴지네요. 신발장은 세 칸으로 되어 있고요. 큰 미닫이 문으로 중문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집은 아기자기 숨겨진 공간이 정말 많고요. 계단을 하나, 둘, 셋 내려오시면 거실과 주방. 이 집은 시스템 창호가 크다, 높다, 길게 되어 있습니다. 층고가 3m로 되어 있고요. 시스템 창호, 그 다음에 창호, 맞은편에도 창호. 개방감은 너무너무 좋습니다. 실린팬 되어 있고요. 네일 등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전기난로도 옵션에 들어가져 있고요. 겨울에는 히터도 나옵니다. 독특한 건 거실에 벤치형. 앉아서 담소를 나눌 수도 있어요. 벽면과 벤치형, 바닥, 포세린 바닥으로 되어 있고요. 앞에는 다이닝 공간. 거실 사이즈가 커서 앞에 다이닝 공간을 놓고도 거실을 크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앞에는 조금 전에 보셨던 앞마당 어닝 설치가 되어 있어서 이 바깥에서도 차를 마시기 좋으실 것 같습니다. 주방은 기역자형으로 되어 있고요. 후드가 드래프트 후드. 너무 깔끔하죠? 후드 처리가 깔끔하게 처리가 되어 있고요. 선반도 알루미늄으로 선반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집은 풀옵션이고요. 가져오실 건 텔레비전, TV 한 대 가지고 오시면 가능합니다. 모든 기본 옵션으로 광파 오븐이랑 냉장고, 냉동고, 김치 냉장고도 다 풀 옵션으로 들어가져 있고요. 안쪽에는 팬트리 공간. 주방에 수납장을 만져보면서 느낌이 묵직하다. 정말 신경 많이 썼구나. 정말 느낌이 다르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묵직해요. 다시 계단을 올라가시면 미닫이 문으로 되어 있고요. 1층에 있는 화장실, 변기와 세면대,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오시면 계단 옆에 1층에 있는 작은 방. 알루미늄 시스템 창호로 되어 있고요. 위에는 환기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크기는 아담한 사이즈고요. 근데 이 방에도 숨은 공간이 있습니다. 비밀의 문, 창고가 있습니다. 아마 주부님들은 아실 거예요. 이런 창고가 있어야 이불이나 안 쓰는 옷 수납하기가 너무 좋고요. 2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2층 계단에서 올라가는 이 창호도요, 너무 그림 같아요. 2층에 올라가는 길에 잠시 쉬었고요. 대부분 일반적으로 계단에 있는 창호가 폭이 이 정도의 사이즈를 많이 보셨을 텐데, 여기는 폭이 정말 크고요. 길게 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환기 창호가 되어 있고요. 올라가는 길이 즐겁네요. 바닥은 강마루로 되어 있고요. 옆에 벽면에도 창호가 되어 있는데 불투명으로 되어 있는 이유가 뒤에 집에서 앞집이 보이지 않도록 화생을 보호 차원에서 불투명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2층은 안방과 작은 방으로 되어 있는데 정말 독특하다. 중간에 미닫이 문을 열면 세탁실. 세탁기와 건조기가 타워식으로 되어 있고요. 상부장, 하부장, 제가 좋아하는 애벌빨래를 할 수 있게끔. 애벌빨래를 하고 세탁을 하느냐 안 하느냐 정말 중요하죠. 되게 깔끔하게 처리가 되어 있고요. 안방으로 들어오시면 미닫이 문이 양쪽으로 불투명한 유리로 되어 있고요. 실은 이 유리의 가격이 비싼 자재라고 합니다. 안방에 있는 드레스룸. 화장대가 제가 대형 거울이에요 라고 했는데 이게 진정한 대형 거울. 환기창호 크게 되어 있고요. 화생을 보호를 위해서 불투명 유리로 되어 있고요. 시스템 장과 에어 드레서가 옵션으로 드립니다. 드레스룸에서 나오시면 안방 공간이고요. 와, 정말 환하다. 강마루 바닥으로 되어 있고요. 앞에는 큰 창호로 길게 되어 있고요. 반대편에도 선반형으로 창호가 되어 있습니다. 앞에 습세권을 바로 볼 수가 있고요. 시스템 에어컨은 침대 쪽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안방에 복도식으로 되어 있고 왼편에는 드레스룸을 보여드렸고요. 오른편에는 부부 욕실. 대부분 드레스룸 안에 욕실이 있어서 환기가 잘 될까 그런 걱정 많으셨잖아요. 여기는 따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 정말 쾌적하다 그대로 느껴지고요. 창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크게 되어 있어서 화장실도 작은 창이 아닙니다. 환기 정말 잘 되고요. 욕조 설치되어 있고 깔끔하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하부장도 처리되어 있습니다. 화장실에 나오시면 안방문 뒤편에 또 숨겨놓은 공간, 붙박이 장이 되어 있습니다. 진열장, 수납 공간이 이 집은 굉장히 많아요. 안방에서 나오시면 또 바로 여기는 2층에 있는 공용 화장실. 파티션 분리가 되어 있어서 샤워 공간 분리가 되어 있고요. 환기창도 크게 되어 있습니다. 2층 욕실에 나오시면 2층에 작은 방. 강마루 바닥으로 되어 있고요. 등이 매립 등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다 선반용으로 되어 있어서 이쁘게 꾸미시기 좋고요. 수납하시기에도 좋고요. 안쪽에는 붙박이장. 저는 개인적으로 붙박이장을 여닫이 문보다는
미닫이로 하면 공간 활용이 좋아서 좋아하고요. 이 집이 정말 제가 마음에 든다라고 하는 점이 얇지 않아요. 두께감이. 모든 제품이 묵직한 느낌 그대로 두께감. 너무 좋아요. 2층을 보여드렸고요. 3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3층을 보여드릴 건데요. 아마 3층을 보시면 정말 개성 있다. 마음에 든다 라고 느끼실 거예요. 일단 3층에는 여닫이로 중문이 되어 있어서 열의 손실을 줄일 수 있고요. 에너지가 절감이 되죠. 풍수지리로도 중문이 있으면 복이 그대로 쌓인다고 해요. 3층에 있는 방이고요. 들어오시면 보조 주방. 보조 주방에도 빌트인 냉장고와 와인 셀러까지 다 풀 세팅으로 기본 옵션으로 드립니다. 바닥도 강마루 바닥으로 되어 있고요. 밖에 넓은 테라스가 보이고 있고요. 3층에 있는 방. 시스템 창으로 길게 되어 있고요. 층고가 아주 아주 높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개성 있는 집, 개성 있는 방. 이거 어떻게 올라갈까요?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어린이들은 참 잘 올라가는데 어른들한테는 조금 난이도가 있기는 해요. 하지만 올라가 보겠습니다. 일어설 수도 있고 정말 좋아요. 저는 이 부분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저 혼자 생각하기에도 좋을 것 같고 내일에 뭐 할까 계획 세우기도 좋을 것 같고 반성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오손도손 친구와 담소를 나누기도 비밀의 장소처럼 여기에 커튼을 치시면 어느 누구도 모를 것 같아요. 이게 올라오시기 힘드신 분은 창고로 이용하셔도 좋지 않을까요? 제가 지금 바로 내려왔는데요. 무섭기도 했지만 숨이 차요. 건축가분, 건축가님, 이게 일자로 되어 있어 공간은 덜 차지하지만 조금은 경사지게 해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조금 제 나이에는 좀 힘들었어요. 이제 밖에 테라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옥상에 있는 테라스를 바로 보여드릴 건데요. 처마가 길이가 2m 길게 처마가 되어 있고요. 층고도 정말 너무 좋습니다. 이게 길게 되어 있고요. 나무 데크 처리되어 있습니다. 철제 난간으로 되어 있고요. 명당자리라고 하죠. 산이 이 자락부터 시작해서 이 집을 둘레로 한 바퀴 바로 여기서 끝이죠. 저희가 산 가운데에 들어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야호! 엄마.